관장님! 우리 좀 더 놀다 갈래요? 저도 놀이동산은 오랜만이고, 그리고 관장님도 한국 오셔서 미술관 집 이렇게밖에 안 가보셨잖아요. 병원. 그리고 저기 저 친구들 중에 혹시 차시안 씨 팬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. 일종의 목격자 같은 느낌? 그럼 목격자를 최대한 많이 만들어보죠. 죄송해요. 학교 다닐 때 생각이 나서요. 관장님 앞에서 이런 말씀은 좀 부끄럽지만 저 학창 시절 때 사생대에 나가서 좀 날렸거든요. 아무튼 그때는 당연히 미대에 가고 당연히 작가가 될 줄 알았어요. 미대 입시 전에 갑자기 손목이 부러지기 전까지. 아, 저 재수했거든요. 아무튼 그때 의사 선생님이 다시는 손 못 쓸 수도 있다고 하도 겁을 주셔가지고 엄청 무서웠어요. 다시는 그림 못 그리게 될까 봐? 네. 근데 생각해보면 그 시절이 저한테 도움이 된 것도 있어요. 어떻게 해요? 그때 제 소원이 미대에 가서 유명한 작가가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었거든요. 그냥 제발 다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해주세요, 였지. 봐봐요. 뭐 작가 그림은 아니지만 그래도 꽤 봐줄만한 그림 그리잖아요. 라이언이 아니라 선물이에요.